네, 지난주 수익률 상위 ETF, 미국 상장 ETF 중에 수익률 상위 ETF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지난주 가장 큰 뉴스는 그 G20 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되겠죠. 그래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좀 많이 해소가 된다. 이런 이제 시장 기대감 때문에 중국 기업들을 기초로 하는 그런 ETF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 그 상위권에 이제 중국 관련된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. 순서로 보시면 이제 그 부동산 CHIR 이게 이제 글로벌 엑스에서 운영하는 중국 그 부동산 ETF가 되겠고요. 여기는 이제 그뭐 미국에 상장된 ADR, 홍콩, 중국 기업들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부동산 섹터에 투자하는 뭐 디벨로퍼라든지 아니면 자팡 베이커처럼 이제 어떤 프롭테크라고 하죠, 요즘. 그런 부동산 섹터 중에서도 이제 그 신기술을 활용하는 테크주도 올랐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지금 상황이다. 이렇게 보여지면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, 부동산 섹터가 가장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지지난주에도 좀 많이 상승했고요. 요번 주에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국은 가장 그 위기라고 할수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너무 빨리 꺾일까봐 그게 이제 리스크인데, 한편으로는 이그 부동산 섹터 투자하든 안 투자하든 떠나서 중국의 이제 부동산 섹터들이 좀 반등하는 것 자체는 이제 시장에 좀 좋은 시그널이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던 게 이제 K웹입니다. K웹이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이제 중국 ETF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크레인쉐어즈에서 운영하는 CSI 차이나 인터넷 ETF입니다. 이 K웹은 대부분 이제 홍콩하고 미국 상장 ETF입니다. 그래서 종목들을 간단하게 보시면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뭐다 아시는 그런 이제 홍콩에 상장된 중국 그 인터넷 기업들, 그 다음에 이제 메이투안, 찡뚱닷컴 이런 이제 홍콩 상장 기업들이 있고요. 미국에 상장된 이제 핀도어도나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BK, 자팡베이크 같은 이제 그 미국 상장된 ADR들이 다 포함된 인터넷 섹터 위주의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장고도 지금 계속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ETF인데, 물론 변동성이 큽니다.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많이 조정받았고, 요번에 G20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반등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상승한 게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그뭐 항생테크라든지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. 요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. 밑에 보시면 뭐 이머징 마켓, 인터넷 앤 이커머스, 이것도 뭐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난주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,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된 ADR들이 지금 미국의 SEC와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SEC와 중국의 이제 그 CSRC라고 하는 그 기관, 이두 기관이 어느 정도 협의점에 도달하게 되면 미국에 상장된 ADR들도 그 리스크, 그러니까 딜리스팅 되는 그 리스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,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반등을 했던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